주간 축덕 시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광주의 김우상과 우도현의 축덕의 문을 열었습니다. 네, 지난 주말을 끝으로 2013 시즌 K리그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너무 아쉬워 마세요. 이렇게 선수들과 함께하는 주간 축덕은 매주 여러분을 찾아가니까요. 네, 저는 김민지 아나운서의 개인적인 팬이기 때문에 김민지 아나운서의 모습이 더 기대가 됩니다. 김민지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파이팅! 네, 오도현 선수, 김호남 선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에이, 내가 볼 때 이거 제작진이 시킨 것 같은데, 그죠? 시켰죠? 쑥스러워. 네,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K리그 시상식에서 저희 풋맷골이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 더 재밌는 K리그의 이야기를 발빠르게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큰 상을 주시니까 또 마음가짐부터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하겠어요. 네. 광주 FC 선수들은 다음 시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지난 시즌 강등의 아픔을 겪은 후 클래식으로 올라가기 위해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요. 비록 경기 결과는 아쉽게 됐지만 다음 시즌 다시 한번 승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광주 FC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외쳐볼까요? 주간 축복은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응원합니다. 한국 축구 화이팅! 광주 FC 화이팅!